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 모두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마냥 조금 느리게 아니면 조금 앞서가는 부분을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스승님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마음을 읽어 저희 도반님들에 대한 총평을 한 말씀 부탁드리고 갑니다. 뭐 총평 하락하나 뭐라 하락하나 예. 이 사람 생일이라고 해서 지금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생일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홍이 인간 이 모두를 축하해야 되지. 우리는 우리 생일 하루하루를 찾는 이는 이제 그 못난 이 홍이 인간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 생일을 바라고 내 옆에 사람의 한 사람의 생일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인류 사회를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이 나라의 사회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요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의 지적 향상이 달라진다. 내 생일 따지지 말고 옆에 사람 생일 따지지 말고 이 사회 백성들을 생각할 때고 인류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돼야 홍익 인간들이 나온다. 이런 이 환경이 되는 겁니다. 내 생일, 네 생일 선물 하나 받으려고 기분에 체해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인류는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부국이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 또한 길을 찾을 길이 없어서 그렇게 경제력인데 매달려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전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전부 다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 아니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물론 내 아니 하나를 생각하고 살아도 됩니다. 하나 이렇게 되면 지적인 삶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따라갖고 대자연의 힘을 쓸 수 있고 쓰지 못하고 하는 것이지 나는 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하고 대자연의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생각 마인드부터 우리는 정리를 좀 하고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회를 널리 생각을 하면서 살면 내 삶의 질량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환경이 다르게 온다 이 말이죠. 내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절대로 자연의 힘은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가? 인류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내 하나 살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이에요. 너무 낮은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자연의 기운을 쓸 수 없고 지혜는 나오지 않고 다 갖춘 지식을 쓸 수 없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 생각 마인드를 바꿀 때다. 내가 사회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안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을 살지 못해갖고 안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면 이 사회의 넓은 질량을 가진 이 에너지는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게는 100일이라도 사회를 위해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적어도 3년은 내가 사회를 위해서 살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살면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이 달라지겠는가 하겠지만
생각 자체만 그렇게 우리가 형성해 나가도 우리 인생은 달라져. 나를 위해서 살면 불만이 많아지고 사회를 위해서 살면 불만이 없어져. 불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 기운이 들어와서 내 내공을 채워주고 나의 질량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운들이 움직인다. 나를 향해서. 여기 홍익 인간들 사는 나의 정서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홍익 인간 삶입니다. 홍익 인간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옹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분들이 신선이요. 앞으로 인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길로 자꾸 기어들어가고 있다. 한 번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 정도는 해줘야 돼.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 이 염원이 담겨서 이 사회가 바뀌고 이 우주가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에 따라서 이 지구가 아주 멸망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스승님 생일이라고 모였지만 스승님은 생일이 없습니다. 아, 날짜라고 집어넣으니까 이날을 기리갖고 스승님 생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10월 상달이 되면 모이는 날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복 가족들, 홍익 인간들, 이제부터 일어나야 하고,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이 지금 삭을 피우지만 순식간에 이것이 고목이 될 것이고 인류로 팽창할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살립시다. 앞 강의 생일에 대한 논의가 일목요연하게 잘 풀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생일에 대한 논의는 나와 있습니다만 생일 상차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관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생일 문화를 조금 잡아들어가야 됩니다. 선천시대에 우리가 해왔던 생일 문화하고 후천시대에 우리 생일 문화를 조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일날 되면은 무슨 국 끓여요? 미역국. 안 오면은 무슨 국 먹어요? 미역국. 안 오면 왜 꼭 미역국만 먹어야 되냐? 요새 막 바뀌죠? 그리고 생일날 되니까 미역국 왜 먹어요? 응? 몸에 좋아서 피를 맑게 해주려고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 우리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놓고 나서 미역국을 잡숨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다시 상기시키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놓고 나서 미역국을 잡수면서 회복하면서 나를 아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던 그때를 다시 상상을 하고 그리자. 요리 되면 어떻게 돼요? 생일날 내가 미역국 먹으려고 영양분을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을 만드는 게 생일날입니다.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오게 해주고 나서
그 어려운 육신을 회복할 때, 아, 그럴 때 이 미역국을 잡수시면서, 아, 아주 죽을 이런 각오를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자. 여기 미역국 먹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바르게 한다면 생일날은 나를 축하할 일이 아니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다라는 얘기. 부모님께 감사를 올리는 날이지 내 생일 축하받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역국을 그렇게 해갖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매년 미역국을 먹을 일은 없다. 생일이 되면 조금 그래도 좋은 국도 좀 먹지. 해필이면 미역국밖에 못 먹냐. 응? 이 좋은 날에.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 되고 하니까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1년마다의 나를 다시 되씹어 보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살아나가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왜 이 땅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을 덮어쓰고 지금 산단 말인가? 우리가 성인이 된 사람들하고 우리 아동 때하고 이게 생일신이 이게 조금 틀려야 되는 거죠. 아동 때는 그냥 어른들이 그렇다 하니까 가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내 인생을 짚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때까지 살아나가는 이런 환경들을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해나가는 그 점을 찍는 날들이 아닌가. 1년 1년을 나를 다시 만져보고 마늘에 모순되게 가고 있다면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고 뭔가 길을 잡아가는 그런 날로 해가지고 우리 생일을 생각을 해야지. 생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나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생일달에 어려운 일을 조금씩 겪습니다. 많이들 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생일달이 되면 조금씩 이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뭔가가 내한테 표적을 주는 자연에서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왜? 생일달이 돼가지고 나의 존재 값어치를 생각을 해보고 다시 짚어보고 나를 이렇게 한 번씩 잡아나가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라고 뭐 선물을 뭐를 받는가 내를 누가 찾아줬는가 안 찾아줬는가 섭섭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번씩 그게 아님을 알리켜주는 그런 표적이 우리한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일이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그 쉬어 나가는 그런 이런 패러다임을 또 잡아야 된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초점들을 잡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가는 이런 마인드를 지금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생일날 누가 안 찾아줬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이 날은 내가 나를 반성하고 나를 찾아가는 날이지 누가 안 찾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서 토랑이 안 데리고 간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 자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일 같은 거를 조금 수준 있게 우리가 그는 날을 보내게 되면 우리한테 축복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말이죠. 어떤 때가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생일달이 되면 꼭 나를 짚어보는 그날 하루뿐이 아니고 생일달에는 나 자신의 공부를 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짚어가면은 요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나면 내한테는 축복이 들어옵니다. 그 뒤에 따르는 아주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좋은 일만 있으려고 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하면 포상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혼나는 일들만 자꾸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생일달에는 나를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고 모순을 조금씩 잡아야 돼. 요렇게 해나간다면 자연에서 큰 선물을 줍니다. 이건 우리는 자연이 우리를 키워가고 자연이 우리를 돌붙고 이끌어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공부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일이 되면 서로가 축하를 해주더라도 다시 우리가 그분이 생일이 돼갖고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도 같이 나를 다시 잡아보고 같이 서로가 공부를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해서 상생을 한다면 다 같이 오늘 내가 생일이라도 오늘 모인 분들은 다 같이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또 내일 그 사람이 생일이라도 모였다면 바른 행위를 우리가 하면 다 같이 축복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에 갈 때도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내가 내 생일인데 오늘 나는 지금 나의 뭔가를 잡아가면서 뭔가 신중한데 오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오면 이게 좀 더 파장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뭔가를 모일 때는 한 가지의 그 주제가 있고 초점이 있고 그렇게 모였을 때는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누면 다 같이 축복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하러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다 같이 그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따라가지고 우리는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러 왔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가 가면 그 사람은 조금 이게 표적이 오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오는 거죠. 공부를 하러 왔다면 그 안에 주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걸 마음껏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전부 다 축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하늘이 스스로 돕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나태하면 그때는 하늘이 돕지를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죠. 스스로 혼자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늘이 돕습니다. 인자는 빌고 무릎 꿇고 하지 않아도 이 바른 법칙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자연이 스스로 하나가 되게 해서 내 어림을 풀고 내 길을 열어가고 나의 맑은 정신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우리 홍이 인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